그 처음에 따라서 맞춰봐야 제일 쉽죠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. 안 떴을 때는 좀 아쉽게 보는 거지. 회사 자체가 공적이어서 같이 해봐요. 같이 생활이야 이런 게 있어. 네, 그런 거 정도는 감수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점수 깎이는 것까지 정도는 안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더니 그냥 안 따라오고 그냥 나이 계속하고.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해장, 그러니까 선택사항 없는 거 있잖아. 해장국이다. 아니면 막 진짜 그 메뉴에 막 진짜 국미 고기밖에 없다. 막 이런 데는 안 따라가고. 근데 제가 모임에서 만나본 어떤 분은 그런 모임, 그런 데도 따라가서 자기가 따로 뭐 싸워서 같이 먹거나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회식에서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술을 안 먹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내가 그 술을 받아 먹으면 그냥 뭐 얘가 채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을 안 써요. 채식을 하려면 술을 좀 세줄 필요가 있겠다. 소주를. 저는 회사 행사를 갔는데 점심이 소고기 국밥이고 저녁이 국밥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을 기분을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막국수를 먹고 그랬는데 정말 다 체류도 있는데 안 먹고 있어요. 왜 안 먹어요? 아, 그게 이러는 거예요.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처럼 고기 안 먹었죠. 이런 식으로. 네. 그때는 이제 페스코를 하고 있었고 이제 비건을 지향했지만 이제 식사는 거의 페스코로 했었죠. 근데 이제 고기를 먹으면 알러지가 막 나서 두드러기가 나고 그다음에 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배려를 다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거 갈 때도 아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하나씩은 있는 대로 꼭 갔었고 근데 뭐 저도 또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좋았던 게 저희 팀장님이 또 워낙 배려를 좀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라서 저녁 회식도 잘 안 하셨어요. 점심 때 점심 회식으로 해서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수준. 술을 먹으면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럴 수 있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감이 좋았어요. 저희가 팀 워크숍을 횡성으로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횡성이면 또 한우가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부위별로 썰어주시면서 구워주시면서 설명해준 그런 식을 거기에서는 이제 된장찌개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된장찌개랑 밥이랑 먹고 다른 분들은 그냥 고기를 먹었어요. 그때 딱 한 번 빼놓고는 사실 회식 때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. 문화도 그렇게 되게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저는 약간 좀 특수성이 있는 케이스가 회사 다니면서 좀 편했었고 채식주의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까먹고 아 맞다 그랬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당연한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채식을 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불고기를 해놓고 아 맞다 이러신 적이 있었거든요. 우리 아빠 신발 사와서 집에서 8개월 했는데 아빠 나 고기 안 먹잖아. 아 맞다 왜? 그게 심지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이제 자기가 채식주의자가 아니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들었던 사례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이제 먹는 자리였는데 고기를 빼고 쌈이랑 이런 거를 엄청 잘 먹었더니 아 너 고기 진짜 잘 먹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. 이제 아무도 사실은 상대방이 뭘 먹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어울리면 채식주의자라고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그런 자리를 잘 넘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 좀 느꼈고 그래서 그분이 또 같은 분인데 이제 이사님이 고기를 이제 직접 구워가지고 밥 위에 이렇게 딱 올려주시더래요. 먹으라고. 뭐 좋은 뜻 있어서 그러셨겠죠. 그래서 아 이제 아 뭐 감사합니다. 우선은 이제 뭐 이거저거 먹으면서 조금 조금씩 그 고기를 공깃밥 밥 사이에 조금씩 숨겨가지고 나중에 딱 가둬놓고 밥채로 남기고 그냥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이제. 고기관이네 밥관. 네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걸 안 밝히고 이제 하는 거죠. 왜냐면 밝히면은 또 신경 쓰고 뭐 어쩌고 틱톡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
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고깃집 가면은 제가 오히려 고기를 막 그냥 구워주면서 막 채식주의자가 사실은 뭐 그냥 어울리기에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더 좀 오버해서 채식주의자랑 이렇게 먹는 게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서로 불편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는 게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몰고 가느냐 그게 좀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